빨간 저기 장미꽃만 보이는 게 항상 여기도 빨갛게 저 위에 보이는 이게 전부 다 장미꽃이 있었어. 가서 내가 이렇게 가서 여기 가서 이렇게 집에 그 장미꽃에서 냄새를 맡았어요. 네? 이렇게 맡았더니 장미꽃에서 그 향기가 안 나는 거예요. 늘 다니면서도 이렇게 장미 같았잖아. 장미만 보고 얘들은 그냥 건성으로 갔는데 이게 바람이 날리는 저런 그 향수, 향기 때문에 오 이게 여기서 나는 거야. 이렇게 냄새 맡았더니 얘들은 향기가 없어. 이게 화려한 데서는. 근데 찾아볼 게 얘한테 나는 거야. 막 이제 막 눈물이 막 확 나는 거예요. 이게 야 이게 나다. 예? 바보 같은 거 다. 아주 힘들 때 이 꽃을 보고서 제가 아주 필연적으로 내가 인생에서 전환이 된 거예요. 근데 그 뒤로는 이제 좀 풀리신 거 아니에요? 어쨌거나. 아니 세상이 바뀌어졌죠. 그러니까 딴 데서 쉽게 볼 수 없는 원래 그 국악은 야외에서 많이 했거든요. 네. 마당놀이 거의 다 이게 사물놀이도 사물놀이라는 게 원래 없었고 여기서 그냥 농악판이 한 판이 그대로 버려져요. 한 판이 두 분이 아니라 한 판이 그대로 첫 번부터 마당 끝마당까지 다 벌려지고 막 경기민요 저쪽 서고 막 가면극도 그대로 하고 막 탈출도 하고 하여튼 그대로 전 과정이 다 여기서 벌어진 거예요. 경연대회도 많고 그 뒤풀에서는 꼭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나와서 춤추고 늘 보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안 보이면 또 아이 그분들 가셨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음악적인 그런 여러 가지 경험이라든가 그 영향들을 많이 받았죠. 국악적인 그런 거죠. 우리 같은 데는 호시탐탐 아 여기서 그냥 한번 그런데 이렇게 참여하고 하는 것이 꿈 아니겠어요. 아마추어한테는. 그러니까 참 그런 꿈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. 순수하고 그렇게 또 행복했었고 지금은 그렇게 대학생들이 농악이라든가 이렇게 탈춤이라든가 그렇죠. 옛날처럼 그렇게 왕성하게 활동도 많이 하고 취미를 많이 안 가진 것 같아요. 어? 옛날에 그때 당시만 해도 조금 사람들이 의식도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탈춤하면은 좀 저항적인 것도 있고 농악도 그렇고 요새는 그런 게 많이 사라졌으니까